웃기고 다 그러잖아. 근데 생각보다 인기가 없네. 왜 아니 인기가 없는 게 아니야. 싫어하지. 싫어하지. 처음이야. 마상 마상. 이런 거지. 야 앞에 생각보다라는 게 되게 좀 그치. 그러니까 갑니다. 하나, 둘, 셋. 예성 씨 누굴 것 같아요? 누굴 것 같냐고. 아, 제 자신감 잃었어. 야, 예성이 좀 안아줘라. 안아줘. 여보 안아줘. 양쪽에서 안아줘. 오케이, 오케이. 예성이 지금 선택된 것도 아닌데. 갈게요. 예, 자, 멤버, 규현이 생각하는 멤버들 중에 생각보다 여자들이 싫어하는 멤버를. 야. 하나, 둘, 셋! 희철. 어? 희철. 어? 뭐? 야야야. 야, 이거 진심이잖아. 웃기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 야, 희철이 이렇게 착각 소리 날았는데. 야, 규현아, 이거 아니야. 못 듣겠어. 아, 못 듣겠어. 이거 너무 쎄. 아, 이거 아니야. 아니, 근데 슈퍼주니어가 올해로 데뷔 17주년인데. 와. 박재범 씨도 15년 차거든요. 대단하시다. 아니 근데 15년을 기념해서 SNS 팔로워 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박재범은 580만 명이야. 580만 명. 와. 근데 15주년 기념해서 이 580만 명 팔로워인 SNS를 삭제했대요. 이거는 경제적인 그 네, 가치로만 소식. 봐도 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500... 수액이죠, 수액. 네. 야, 그러니까 왜? 아니, 그 15주년 기념이 아니고요. 그 제가 차린 그 힙합 레이블들이 있는데 그 젊은 친구들한테는 약간 좀 제가 그 사장인 게 이미지가 되게 세서 근데 제가 그걸 내려놓으면서 이제 좀 다양하게 또 다른 도전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 그러면 뭔가 이제 SNS도 삭제하고 조금 이제 좀 저도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사람들도 약간 좀 리셋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다시 좀 나타나고 싶어가지고 네, 그렇게 했어요. 괜히 줬다라고 후회한 적 없어요? 아니 어차피 새로운 계정을 또 만들어가지고 네, 네. 지금 얼마나 돼요? 지금 한 200만 명 좀 넘었어 조금 넘었어요. 아 580만 명을 지웠는데 또 금세 200만 명이 네네네 아, 됐네. 네네. 그러니까 지우지 자신감이 있어. 아마 만약에 제가 이 직업을 안 가졌으면 아 SNS 조차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예, 그렇게 네. 남들한테 약간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별로 보여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예. 저희 예. 우리 동해 병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네네. 아예 안 하고 있고 네네네네. 혹시라도 또 술 마시고 실수하면 안 되니까.